있습니다. 왕십리 광장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세계 민속춤 축제. 이제는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축제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성동구청 아나운서 양희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계 민속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세계 민속춤 축제가 올해로 벌써 다섯 번째를 맞았습니다. 이 특별한 축제는요, 우리 성동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마련한 공연인데요. 세계인들의 문화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랑인 바로 이곳 왕십리 광장을 문화 공연의 메카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오늘 공연은요, 대한민국의 공연을 시작으로 폴란드, 볼리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에콰도르, 그리고 터키, 콜롬비아,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까지 10개국의 나라에서 온 230여 명의 무용단들의 무대를 풍성하게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정상급의 실력을 갖춘 세계 민속 무용단의 공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자리 함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년째 가을이면 우리 성동구 왕십리 광장에서 전 세계의 민속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오늘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민속춤을 대한민국, 그것도 우리 성동구 이곳 왕십리 광장에서 만날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이 행사를 주관하시고 다 함께 누리는 즐거운 문화도시 성동을 만들고 계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님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중구 성동 갑지역 재선 국회의원이시자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홍익표 국회의원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성동구의회 김종곤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구 의원님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김다루 시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성동구의회 김현주 부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성동구의회 오천수 의회운영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성동구의회 신동국 행정정보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성동구의회 양옥희 복지건설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남현희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성동구의회 이민욱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연을 바로 이곳 성동구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십니다. 조남규 한국무용협회 이사장님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내빈들께서 오늘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